그렇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좀 늦게 쓰여졌는데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쓴 이유는 그 당시 이제 교회 초대교회 처음 초대교회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비율이 더 많았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핍박 중에 어려운 핍박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핍박하는 거 이런 것도 어려웠지만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핍박할 때 그들이 이제 가장 힘들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팔레스타인 놓고 기도했지만 이슬람권에 가면은 무슬림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네, 제가 부산에 오면 늘 격려를 받습니다. 항상 정답이 가장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겁니다. 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가장 잘 믿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어떤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믿고자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F5 가면 도전을 받아요. 어휴, 저들은 더 신실한 것 같아. 무슬림들은 더 신실한 것 같아. 찾는 마음이 어쩌면은 우리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가. 거기서 흔들리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이미 선포하신 걸 따라서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분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얘기를 1장에서 쭉 쓰고 나서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쓰는 거죠. 예수님 끊임없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는데 그 첫 번째 2장의 시작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 창조주가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결혼식이에요. 요한복음은 결혼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식. 네.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의 결혼식이 있죠. 네. 에덴 동산의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네. 결혼식은 좋은 겁니다. 아멘. 결혼식은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결혼식을 좋아하세요. 결혼식. 어떤 종교도 이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마치는,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결혼이 공격을 많이 받겠죠. 주님이 결혼식을 얘기하시면 결혼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결혼. 여러분 결혼식을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식을 할 분도 계시고, 네. 결혼 때문에 어려운 분도 계시고 결혼 때문에 기쁜 분도 계시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삶에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 네. 삶의 중요한 일은 결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네. 처음에 3일은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면 처음에 3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3일은 그걸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죠.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아담을 보면 창조주가 누군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담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려고 소위 이제 집을 다 짓고 나서 이사를 다 하고 나서 문패를 다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 거다.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쉬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기쁨을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이렇게 보면 창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놓고, 이 진행된 걸 놓고 이 창조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안식까지 하셨잖아요. 모든 일이 끝났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 여자는 아주 특별한 거죠. 아멘. 네, 여자는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창조의 과정에서 따로 떼서 만드신 거죠. 이 앞에 창조의 과정은 손색이 없어. 완벽한데 여자의 창조는 거기에다 덧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소드죠. 이 본 얘기가 아니에요. 에피소드. 그렇지만 이 에피소드가 본 얘기를 돌리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이 많으시니까 몇 분은 아마 들으신 적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생각,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들었냐. 창조의 광장에서 뭐 폼을 만들고 거기 채워놓고 맨 마지막에 남자를 만들고, 이거는 흐름이잖아요. 흐름. 흐름.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는 흐름의 자연적인 결과로 남자가 나왔어요. 근데 여자는 엉뚱하게 갑자기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이러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자연적인 흐름의 결과가 아니야. 그래서 여자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많아요. 여자를 왜 만드셨습니까? 특별하게 보이려고. 네.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2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8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매님들에게 묻습니다. 여자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대답하세요. 정답,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된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왜 좋지 않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데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뭐가 문제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대답하시는 게 외롭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만들었군요. 이랬다간요 돌 맞습니다. 당장 쫓겨납니다. 다 그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자를 그런 뜻에서 만드신 게 아니죠. 돕는 배필. 뭘 돕습니까? 자매님들은 형제를 도와야 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뭘 도와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경주에 여성 월드미션에 가서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냥 답하시더라고요. 뭘 돕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도와야 됩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충분한 답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럴 거면 처음부터 만드셨어야죠. 처음에는 안 만드셨다니까요.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만드, 여자는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여자를 만드신 다른 이유가 있죠.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앞에 나와 있어요. 2장 1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 네가 다 가져라. 네가 다 다스려라. 여기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게 왜 안 좋습니까?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담아, 다 먹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근데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아니야, 아니야. 혼자 놔두면 좋지 않아. 돕는 애를 만들어야겠어. 혼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먹어버려요. 그럼 뭘 도와요? 먹지 않게. 아담아, 마음대로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마. 아니야, 아니야. 혼자 놔두면 안 돼.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돕는 애를 만들어야겠어.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가 꼭 있어야 됐습니다. 여자가 꼭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거기서 높임을 받고 지켜지기 위해서 여자가 꼭 필요했다고요. 이거를 17절 읽고 18절 읽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2장 17절 읽고 18절 읽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으면 잘 대답하는 분이 안 계세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요, 18절 말씀 시작 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저주의 동그라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어도 17절까지만 읽고 덮어요. 왜? 동그라미가 끝나잖아. 그 동그라미가 시작될 때는 항상 새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큐티를 해도 17절까지 하고 그 다음날 18절을 하고, 그러니 17절과 18절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먹지마, 아니야 아니야, 이걸 생각을 못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 뭘 돕지? 왜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이 동그라미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친 겁니다. 앞에 숫자들도 다 인간이 쓴 거예요. 하나님 쓰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구애받으시면 안 돼. 몇 절, 몇 장. 그렇죠? 네. 동그라미, 이런 건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까지 숨겨두셨나? 여자를 만드신 이유? 여자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중요해요. 어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 여자를 보고 있으면 마음에 감동이 와. 어떤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고 살고 싶어.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 근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지켜지고 싶냐, 왜 이렇게 막 말씀을 지키고 싶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여자, 가장 아름다운 여자죠.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있으니까 뭐 지키던 말씀도 버리고 싶어. 이 음녀죠, 음녀. 음녀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지키게끔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정말 여자다운 거죠. 그리고 형제님들, 결혼 안 한 분들이 계시면은 어떤 자매를 만나야겠습니까? 보고 있으면 막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그런 자매를 만나야겠죠. 그런 자매님들 어디 있습니까? 인터콥에 있습니다. 우리 인터콥 간사님들은요, 뭐 인터콥 간사다 그러면 만나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형제들한테. 야, 결혼하고 싶으면 그냥 인터콥 사무실 앞에 가서 주님, 저 문을 통해서 나오는 첫 번째 싱글 자매랑 결혼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인생 끝까지 행복하게 산다. 아멘, 아멘. 그러냐, 아멘. 왜? 우리 인터콥 간사님들은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기쁨을 지나서 부담이 막, 부담이. 소개팅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 제가 꼭 말하잖아요. 가서 입을 절대 열지 마. 말을 하지 마, 말을. 가만히 앉아있다 와, 제발. 세 번은. 왜냐면 처음 가서, 안녕하세요, 백주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미전도 종족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와, 이 자매를 같이 살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건 분명해. 면류관도 엄청 큰 걸 받을 게 분명해. 그렇지만 인생 엄청 고달퍼. 이게 너무 빤하게 보여가지고 다들 그냥 한 번 만나고 안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말을 하지 마. 가만히. 세 번만 가만히 있어. 우리 인터콥 간사님들 그렇습니다. 그런 자매가 아름다운 자매죠. 아멘.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결혼하는 자매님들은 어떤 형제를 만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짝입니까? 보고 있으면 막 말씀을 지키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형제가 있잖아요. 어우, 저 인간은 좀 말씀을 막 지키게 해주고 싶다 막 이러서. 그게 자기 짝이죠. 아멘. 결혼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결혼을 정말 잘했다. 내 짝을 제대로 만났다. 하와는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와는 관심이 딱 한 가지였어요. 선악과.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 쳐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스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쵸?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뭐 그랬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와는 딱 한 가지예요. 관심이. 뭡니까? 선악과. 그리고 말이 많아요.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그러니 사단이 누굴 공격합니까? 아담을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연약해서가 아니고, 하와가 나중에 창조돼서가 아닙니다. 하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한테 공격합니다. 아담한테 얘기해요.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와를 쳐다보죠. 내지는 물어볼 거 아닙니까? 따먹으라는데 하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먹지 마. 그러면 못 먹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와가 먹기만 한다면 아담은 그냥 먹습니다. 안 물어보면 먹어요. 그래서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불쌍한 하와. 공격을 당했어요. 원래 중요한 사람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셨죠. 아담의 모든 일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일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회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15절 말씀,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건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혼자 두지 않으세요. 혼자 계명을 지키라고 던져두지 않으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뭡니까? 헬퍼죠. 헬퍼.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뭡니까? 돕는 배필. 내가 또 다른 돕는 배필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분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기의 사명을 실패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절대로 놓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모든 세상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네. 말씀을 지키셨지요? 하나라도 지키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걸 잊어버리게 하고 싶어요. 너는 혼자 있는 거야. 넌 연약한 자야. 넌 말씀을 지킬 수 없어. 말씀은 너에게 너무 무거워.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무거워. 너는 거기 있고 관계없는 자야. 늘 어겨왔잖아. 너는 혼자야. 외톨이야. 넌 절대로 그 말씀 지킬 수 없어. 그럴 때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돕는 배필이 계시다.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분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남자는 어쩌면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스리고 정복해. 여자는 성령 하나님 돕는 배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미나를 자매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형제들은 잘 안 해요. 원래 이게 좀 더 통하는 게 있으신가 봐. 기본적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부, 교회를 신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겁니다. 남자면 아들, 여자면 딸이에요. 아버지, 아들, 딸.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우린 종이 됩니다. 남종과 여종이 돼요. 우리 막 기도했잖아요, 성격형 때. 우리는 왕의 군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왕의 군대가 되는데 남자 군인, 여자 군인이 있어요. 남군, 여군.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한 가지 더 있죠. 뭡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신랑이 되세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마음이 어려운 거죠. 갑자기 최바로 선교사님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최바로 선교사님이 안 그랬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쉽게 부르고, 예수님 나의 주인님 쉽게 부르는데, 신랑 되신 나의 예수님 이게 잘 안 돼요. 자매님들은 쉽게 되실지 몰라도 형제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신랑이라고 부르냐. 그래서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간사님들이, 자매 간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형제들은 좋겠어요. 뭐가? 신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신랑이 되니까 신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부밖에 못하니까 신랑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랑이 사랑한다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신랑이 된 적이 없어. 그러나 자기가 신랑이 돼보면 신랑이 진짜 사랑하는 걸 아니까, 아,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아빠가 되면, 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뭐 이렇게 조금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보세요. 하와가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것을 먹지 말자고. 그럼 아담이 대답해요. 아멘.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리라.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단 말은,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부르셨단 말은, 네가 얘기해라. 교회가 얘기해요.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은 멈춰줘야겠습니다. 이것은 진행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것은 끊어져야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아멘. 그 일이, 네 입술의 그 말이 이루어지리라. 네 입술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너의 입술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너의 입술은,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심장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와 함께 있어야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라고. 신부의 영은 기도의 영입니다. 신부의 영은 예배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신부의 영이 부어진 겁니다. 기도를 사모하세요? 신부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귀에 알려드릴 때, 주님은 그 목소리를, 신부의 목소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신부가 아름답다고, 너를 보니 말씀을 막 지키고 싶다고, 네 마음에 순종의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운 신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교회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 신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신부는 결혼식을 사모하는 거죠. 결혼식을 사모해요. 여러분,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포도주가 왜 결혼식이 필요할까요? 포도주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되죠.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결혼식은 기쁨의 잔치여야만 합니다. 결혼식이 슬픔의 잔치가 된다면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없어요. 결혼식에 신부가 슬퍼합니다. 가장 슬픈 일이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부가 너무 슬퍼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결혼식을 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있습니까? 결혼식은 기뻐야 되는 장소예요. 기쁨의 샘이 넘쳐야 되는 곳입니다.
포도주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십니다. 어린 양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세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세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쁘세요?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기다릴 건 뭐 있습니까? 지금. 아멘. 우리가 나가서 지금 그러는 순간 우린 세상에서 돌맞습니다.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허, 망하는 거, 지진, 뭐 하늘에서 뭐 떨어져 막 혼탁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핍박했고 순환 있고 순교가 있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 거 생각하면 막 기쁘시잖아요. 네. 아까까지는 막 오시길 원한다면서요. 막 기쁘시잖아요. 그래 지금이라도 당장.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어둠의 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부죠. 여러분 마음에 그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요. 세상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세상은 그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이 방향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발전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두바이에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생겼잖아요. 뉴스 보셨죠? 160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60층인데 그런데 그 빌딩은 160층이 넘어요. 우리나라 높은 거에다 100층이 더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러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높이가 800m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왜? 이제 드디어 1km, 지상에서 1k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지상에서 1k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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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수 있다. 우리가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 건물을 지어놓고 각 층마다 폭죽을 달아놓고 막 불꽃놀이를 하면서 우와 기쁘다 그랬잖아요. 신문 저기 뉴스 보셨죠? 우와 기쁘다. 우리가 저렇게 높이 쌓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렇게 높이 지었다. 우와 기쁘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이 그럽니다. 뭐야 이건 바벨탑이야. 미쳤다 그럴 겁니다. 너는 왜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 쾌거를 저주하냐. 너는 왜 이걸 저주하니. 이건 기뻐해야 될 일이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똑같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성을 이루고 기뻐했어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빌딩 누가 지었습니까? 한국이 지었습니다.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선교도 제일 열심히 하고요 바벨탑도 쌓습니다. 그 기술이 우리한테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우리한테만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하이티에서 지진이 엄청 크게 났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너무 큰 아픔이죠. 그 나라는 이제 물론 카톨릭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죠.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세상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결혼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은혜로 한 겁니다. 결혼만큼 은혜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저희 인터코 사역하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막 좋아했어요.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매가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알아누워버렸네. 근데 최바로 선교사님도 그 형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던가 어느 날, 걔 안 보인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 걔가 퇴짜를 맞아가지고 알아두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알아두었다고? 퇴짜를 맞아서. 에? 퇴짜를 맞아서? 지가 싫다고 그랬어? 아니, 지가 싫다고 한 게 아니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 바람에 알아서 누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왜 알아두어? 아, 그 사람이 자기 싫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아니, 지가 누가 자기를 좋다고 하는데, 어우, 나 같은 놈이 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너무 자기가 싫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알아두면 모를까. 그 사람이 자기 싫다고 그러는데 뭐가 당연한 거 가지고 이렇게 알아두어. 그래서 제가요, 눈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다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아멘이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야, 벌떡 안 일어나? 걔가 너 싫다는데 네가 왜 알아두어? 당연한데. 그 형제도 눈이 떡 떠지더라고.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결혼은 은혜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좋아해 준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를 좋아해 줄 수가 있어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귀잖아요. 사귀기로 했어요. 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귀기로 해서 사귀다가 누구 하나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잖아요. 100% 그 사람 잘못입니다. 어디서 헤어지자는 말이다. 어디서? 왜 헤어지란 말이 나오겠어요? 나는 너하고 헤어져도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 이 생각이 있으니까 헤어지자 그러죠. 이 인간이 날 만나준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절대 헤어지란 말이 안 나오죠.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면 그건 진짜 은혜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오, 이 회칠한 무덤과 이 타락한 심령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게 있냐고요? 흠모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좋다고 말하는데 엄청 감사해야죠. 엄청 감사해요. 결혼은요, 은혜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너무 아픈,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부가 있는데, 특별히 자매님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인생 살아오면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요, 뭐 한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몇 프로? 50대 돼 보세요. 제로, 제로. 없어요. 그런데요, 남자들은 불쌍해. 남자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수록 높아져요. 나이 들수록 막 50대 넘어가면 막 35% 막. 비참한 건요, 그들이 35% 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내도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인생의 가장 저주스러운 일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인간하고 결혼한 거다. 저는요, 남편들이 잘못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착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착한 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해집니다. 몸이 아파도, 문제들이 엉켜도, 관계가 깨져도 행복해져요. 모든 게 감사해집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나는 오.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원수가 돼요. 자기는 인생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지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자기야. 제일 큰 가해자는 누군데요?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죠. 이게 증거입니다. 다른 거는 증거가 되지 못해. 제가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돈 주셨어요.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가 못해요. 제가 몸이 아플 때 막 기도했는데 낫게 해주셨어요. 안 낫게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증거가 안 돼요. 변하지 않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 인류 역사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 증거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이 죽은 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겁니까? 그게 증거가 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가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과 동의어가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행됩니다. 어린 양이 신랑으로 서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우리 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잘 알지만 외국에서는 결혼식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앞에 줄이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선포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제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 이 결혼에 의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그리고 그의 신부, 제가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꼭 나타나는 애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단이 나타나. 사단이,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 신부를 잘 알고 있어요. 저 신부는 지금 결혼식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속여왔어요. 사실은 숨겨놓은 애도 있어요. 그런 선포를 막 해버린 거죠. 온갖 정죄를 다 쏟아놨어. 그럼 사람들은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그러잖아요. 근데 신부가 무슨 소리야? 전 거짓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신부가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부케를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여. 이 미스마일은 신부가 될 수 없어. 한국 교회는 신부가 될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신부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사단이 온갖 정죄를 다 쏟아놓는 거죠. 숨겨놓은 애가 있어. 그 신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숨겨놓은 애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애를 내가 키울 겁니다.
이 결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랑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든 회중은 박수를 치고 우리 하나님이 결혼을 선포하시죠. 이들이 부부가 됐으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신랑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그 애를 내가 키우겠어요. 근데 신부가 그런 거죠.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부케 던지고 나가버려. 저는 나쁜 여자예요.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제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숨겨놓은 애가 있다는 걸 얘기 안 한 것보다 그때 던지고 나가는 거.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사울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 신랑을 끌어안았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황소의 기름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참해집니까? 얼마나 많은 결혼이 그것 때문에 깨지냐고요? 얼마나 많은 관계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냐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덮어주고 모든 관계가, 모든 사랑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합니다. 세상이 거기를 깨트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다 남편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회복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남편이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어, 이 남편과. 그러나 예수님과의 결혼은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처음 아버지는 실패했어, 육신 아버지. 그런데 난 진짜 아버지가 있어.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이시 때문에 이 육신의 아버지와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랑이기 때문에 이 신랑도 진짜 신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정반대로 가는, 결혼하기 위해서 조건을 따지고, 사람 관계에서 조건을 따지고, 부모와 자신 관계에서도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더럽혀버려요. 결혼을 더럽혀버립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결혼식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은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어? 남의 결혼식에는 그럴 수 있어도 내 결혼식은 절대 그러지면 안 돼. 그런데요, 떨어진 때가 있어요. 해필 그때, 가장 기쁠 그때, 이제야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야 좀 위로를 받는 것 같다, 이제 고생 끝인가 보다, 꼭 그럴 때 포도주 떨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셔야 돼요.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계셨습니다. 포도주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나락으로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슈퍼맨처럼 날아와가지고 우리를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떨어져 아무리 하늘을 봐도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어. 그리고 벽에 철퍼덕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 거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떨어져서 깨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깨져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돼. 우리 가운데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은 항상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떨어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떨어질까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신 분 계세요? 그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실패의 끝에 주님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요, 마리아가 갔어요. 마리아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어머니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걱정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아 어떡하지? 이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이 아유 그래 아유 네가 힘들구나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의 위대함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이든 그게 뭐 세상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든 뭐 열방의 필요를 구하는 거든 뭐 교회의 문제를 구하는 거든 자기 자신의 문제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말하면 돼. 일단 주님께 말하면 돼요. 말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게 어떤 문제든지 그게 뭐 세상에 속한 문제든지 그게 먹고 사는 문제든지 뭐 내 직장의 문제든지 결혼의 문제든지 뭐 나의 연약함의 문제든지 아니면 열방의 무슨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말한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예수님께 말한 순간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결혼식이 됐어요. 더 이상 그 신랑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결혼식이 됐어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요?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돼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요. 해결되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 문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되는 순간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잖아요. 주님은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렇게 말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저는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대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성교사님 저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얘가 문제 해결을 몰라서 온 게 아니다. 해결 방법은 알지만 그게 싫어서 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나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 100% 해결된다. 제가 뭐 무슨 도사는 아니지만 100%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100% 해결된다. 그 대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그대로 되니까 하나 약속하면 내가 말해줄게. 해결 방법 약속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한다고. 내가 말한 대로 하면은 해결되는데 말한 대로 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그 해결 방법 말해준다. 그러면 10명에 9명은요 그냥 갑니다. 왜? 뭐라고 할 줄 알아요. 이 선교사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온 거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해결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더 싫어. 그래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 걸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종들한테 그랬죠. 야, 물을 갖다 주라 그러면 꼭 갖다 줘. 의심하지 마.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은 몰랐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 방법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합니다. 아멘.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라고 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기쁨이. 재미있는 건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지도 몰랐어요. 난리가 났는데 세상이 난리가 났어. 세상이 망했어. 그래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위기가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회복됐다는 것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물떠간 종들은 알았어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 다 기뻐하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종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 다 기뻐하는데 그거 시중 두느라고, 그거 시중 두느라고 기뻐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먹고 마시는데요, 그거 갖다 주느라고, 먹고 마시고 다 뒤집으면 그거 치우느라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는 피곤해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 결혼잔치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지만 종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기쁨에서 소외된 사람들, 세상의 영광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기적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들만 알았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그들만 알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세상의 기쁨에서 탈출하세요. 그래야 기적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향락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세요. 세상에서 희생하는 종들이 되세요. 열방을 섬기는 종들이 되세요. 물을 떠가는 종들이 되세요. 피곤한 종들이 되세요. 무시당하는 종들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기적의 영광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세상의 기쁨도 함께하고 기적의 영광도 함께하려고 하면 기적의 영광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함께하고 기적의 영광도 함께하려고 하면 기적의 영광은 절대 볼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 썩어지는 세상에서는 종이 되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는 종으로 섬기리라. 세상을 섬기리라. 그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래서 나는 예수의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난 예수의 기적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나는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영광을 보리라. 예수의 혼인잔치 그 한가운데 서리라. 아멘. 연회장이 그럽니다. 신랑을 불러다가, 야,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주는 거야. 멀쩡할 때, 정신 멀쩡할 때 좋은 거 줘. 그래가지고 막 술 취하면 그 다음에 나쁜 거 먹여. 그럼 나쁜지도 몰라. 물 타서 주고 막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했냐? 뭐 신기한다는 듯이 놀리듯이 얘기했어요. 신랑한테. 신랑이 못 알아들었죠. 세상은 사기꾼입니다. 세상은 거짓말장이에요. 세상은 좋은 것 같지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고 뺏고. 싹꾼입니다. 예수님만 신실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우리에게 매일매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 안에는 사기가 없어요. 사랑 안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포도주는, 그분과 우리 사이의 기쁨은 매일매일 더 진해지는 겁니다.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되셨어요. 이미 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네, 17장 18장에 음녀의 심판 있죠. 음녀의 심판. 음녀가 뭐냐 잘 모르신 분들은 세계 영적 도회를 꼭 읽으시길 바라요. 세계 영적 전쟁 도회, 그 최바우 선교사님이 쓰신 책. 네. 19장에 가면, 음녀가 끝나고 나면 19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신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해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속 진행되고 나면 11절 말씀 보세요. 결혼식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업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냥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군대입니다. 혼인잔치가 끝나면 전쟁이 벌어져요. 신랑이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신부들도 말을 타고 달려가요.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사단을, 짐승, 이들을 지옥에 던지는 권세를 받습니다.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을 목숨으로 여기는 그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짐승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할 때 신부들은 일어나서 전쟁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신부의 군대는 승리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승리의 함성이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신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22장 17절 말씀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전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오라.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신부가 함께 섰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이제는 함께 섰어요. 신부가 성령의 자리까지 자란 겁니다. 이제 진정한 보혜사가 됐어요. 이제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합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그 입술에 있어요. 오라.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이에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열방을 향해서 신부들이 외칩니다. 오라. 그리고 그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까지 이르는 의인이 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결혼식을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상의 짐승, 어둠의 권세를 불못에 처박아 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내가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귀에 기쁨의 말씀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백마를 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자라나게 하십시오. 양육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서기에 손상이 없도록,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성령의 말을 오라, 모든 열방은 올지어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실지어다. 아멘. 그 일이 2010년에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신부의 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음 들이면서 함께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얘기해요.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위해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내가 저들을 피로 샀습니다. 어떤 연약함이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내가 저들과 끝까지 함께 갈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곧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끝난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부부관계로 사랑하는 남편, 아내 관계가 소원하거나 깨어지거나 섭섭하거나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결혼 실패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다. 그 절망의 끝에 주님이 손을 벌리고 품어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잘못된 결혼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주례를 쓰시고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왜? 어린 양의 신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신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하늘의 계시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탄식했습니다. 사도바울이 놀라서 찬양했어요. 놀랍도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복종하는 이 아름다움이 하늘의 아름다움 계시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기쁨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어려움이 계시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저주 떠나가게 하십시오. 세상 속이는 것 떠나가게 하십시오. 은혜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용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주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모든 비난의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임하여 주셔서 주님 하늘의 계시가 풀어지며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 주님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거룩한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정의 포도주 기쁨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떨어져 물이 됐을지라도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늘의 기쁨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인입니다.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용서받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강물이 주님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기쁨에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기쁨에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불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존경하고 함께 순복하고 주 모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가 부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말씀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그 거룩한 명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상에 주님 가정을 더럽히고 주님 결혼을 더럽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주님의 창세전의 슬픔 그 아름다움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해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 네가 말하라.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내 기쁨이다. 그 신부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어. 말하는 자는 신부지만 그 마음은 복종과 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들아 순종하라. 교회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순종하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순종이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아름다움을 부어주십시오.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순종의 아름다움을 부어주셔서 기적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십시오. 종의 자리로 가게 하십시오. 세상의 기쁨 뒤로하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님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기적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종이 될지라도 주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섭섭함과 모든 높은 것들을 버려버리고 주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떠간 종들의 삶을 주님 섬기는 자의 그 삶을 슬기로 불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무시하고 이 땅의 기쁨에서는 제외될지라도 주여 주님 곁에 머물러 우리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 주님 곁에 머물러서 그 세상을 살고 세상의 어려움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아버지 기적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결혼식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버지 청을 받은 그 영광의 자리에 성가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가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몸된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2010년 주님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10년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더 많은 자연재해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마음 안에는 신부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권세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할 수 있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어린 양의 오는 전체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 이곳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한국교회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서서 말하기를 오라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서서, 성령과 함께 서서, 어린 양과 함께 백마를 타고 달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어린 양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냐고, 세상의 더러움으로 더럽히지 않냐고, 어린 양의 신부로 아름답게 서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서서 오히려 세상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세상을 욕하며 무너뜨리게 하는 어둠의 무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한국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교회, 국민교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방을 통치하며 열방을 회복하며 모든 목마른 민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향을 부어주십시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그날에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그냥 나가리니 모자의 영광이 밀어넘쳐서 우리 믿는 그 모든 새 찬양 되게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의 오실길을 신부의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신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주님 외치며 주여 우리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